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완료할 날입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고요. 오늘은 이제 과거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자, 제목을 보면 오늘 뭐할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저번에는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란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현재 시점에서 완료된 것,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 과거 완료는 뭐겠습니까? 과거 시점에서 완료된 것. 그러니까, 좀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점에서 볼때 고전에 한 거를 말하고요. 과거 완료란 건 과거 시점에서 볼때 고전에 한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흰색 병물 들고 해볼게요. 자, 현재 완료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현재 완료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now라고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시점에서 볼때 고전에 한 거. 이게 현재 완료란 개념이었죠? 물론 현재 완료의 기본 조건으로는 명확한 과거 시점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기본 조건으로 해서 정확한 과거 시점이 아닌 경우에 막연하게 현재 전에 끝난 거나 또는 현재까지 이렇게 몇 번을 했거나 아니면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를 현재 완료라고 했죠. 현재 전에 끝났다. 막연한 과거 기억나시죠? 현재까지 세번 사자를 본 적이 있다. 반복,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계속 그를 알고 지낸다. 지속, 계속.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 이전에 이루어진 동작을 좀더 세분화하면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 아니, 너무 쉬워요. 요, 지금 기준 시점을 과거로 싹 이동시키면 돼요. 즉, 싹 이동시켜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했거나, 그 때까지 사자를 세번 봤거나, 그 때까지 계속하고 있다면 그걸 과거 완료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는 내용적 차이는 하나도 없고요. 기준 시점만 바뀐 거라고 볼수 있겠죠. 기준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과거로 기준 시점을 바꿔서, 과거 기준 시점에서 놓고 볼 때, 그 이전 했거나, 그 이전까지 반복했거나, 그 때까지 계속했거나, 이거를 과거 완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기준 시점만 바꾼 거지, 아,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과거 원래에서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기준 시점이에요. 과거 완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대과거란 말을 참 싫어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 있는 책들이 덜어 있는 것 같은데 대과거란 건좀안 좋은 말이고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냥 설명하는 게 낫지. 대과거라고 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먼 과거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대과거, 굉장한 과거 아닙니까? 굉장한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3일 전이면 과거다. 10억 년 전이면 과거 완료다. 공룡 살던 때는 과거 완료고 어제는 과거다. 이거 아니에요. 공룡 살던 때도 지금으로부터 3천억 년 전, 그럼 과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천억 년 전. 이렇게 하면 지금으로부터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3천억 년 전이라는 것은 정확한 과거 시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뭐죠? 과거보다 더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여야 과거 완료지. 지금으로부터 더 과거 이렇게 하면 다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 완료는 반드시 과거가 제시되어 있고 그 제시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과거 인 거에 대해서만 과거 완료를 쓰지. 그냥 지금으로부터 하는 순간 과거 완료는 등장하지 않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하게 되면 현재 완료 아니면 과거다 이거야. 과거로부터 해야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어제보다 3시간 전, 그럼 과거 완료예요. 그저께보다 3일 전, 그럼 과거 완료죠. 근데 지금보다 20억 년 전, 그런 건 과거예요. 아시겠죠? 과거 완료와 과거가 절대적으로 어느 게더 과거냐 이런 건 없어요. 마치 현재 완료와 과거 중에서 어느 게더 과거냐 이게 없듯이 과거 완료는 정확히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과거라는 걸 말한다.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되고 따라서 반드시 그 기준이 될 만한 과거 시점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보다 굉장히 쉬운데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완료가 어려웠던 이유는 현재보다 더 과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보다 더 과거가 왜두 가지야? 현재보다 더 과거인 거는 현재 완료가 있고 과거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과거인 게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거지. 영어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 게 뭐? 한 개밖에 없어요. 과거 완료 할밖에 없어.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사실 또 저렇게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지만 사실 현재 완료에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과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지. 그죠? 근데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 그냥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 아이씨. 과거 전에 한 게 있어. 과거 전에 한 일이 있어. 과거 전에 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과거 완료야. 비교될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 걸 예문을 갖고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9페이지 보시면 거기 빈칸 좀 채운 다음에 예문을 봅시다.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면 미래 완료의 차이점은 오직 하나다. 기준 시점의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은 똑같다. 영어에서 지금보다 앞선 시제는 두 개. 뭐하고 뭐요? 현재 완료, 과거. 이 두 개지만 과거보다 앞선 시제는 뭐다? 과거 완료뿐이다. 과거 완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는 곳에는 반드시 기준 시점으로서의 과거 시제가 존재한다. 자, 기준 시점에 동그라미 하나 크게 쳐주세요. 기준 시점. 현재 완료 기준 시점은 언제? 현재. 과거 완료의 기준 시점은 언제? 과거네. 그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미래 완료의 기준 시점은 언제겠어요? 미래겠지 뭐.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 전에 끝났거나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까지 계속됐거나 미래까지 반복됐거나 너무 쉽죠. 똑같은 거야. 예, 그렇죠? 예문 한번 봅시다. I had been in bed for two hours when my wife came home.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나오라고 볼 때 자, when my wife came home. came의 줄 한번 쳐볼까요? came 뭡니까? 과거형이지. 기준 시점으로서의 과거 나와 있죠? 내 마누라가 집에 왔던 시점이 여기야. 자, 기준 시점 과거가 있고 자, 그 시점에서 나는 2시간째 TV 자고 있었다. 이거지? 2시간째 TV 자고 있었다. 이거네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루어진 동작. 좀 더 세분화하면 과거 완료의 계속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When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 도착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자, 기준 시점 과거가 제시되어 있고. 자, 그 시점에 I found. 내가 알게 된 것은. 요거는 과거죠? 도착하고 나서 알게 된 거니까. 옛날에 과거 할 때 했죠? 도착하고 나서 알게 됐다. 시간 순서로 발생한 것은 전부 과거로 쓴다 그랬죠? 요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계속 시간 순서들이라는 걸 쓰고 있으면 전부 과거라 그랬어요. 자, 도착한 다음에 발견했다. 자,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등장할까? 요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게 한 게 아니고, 시간은 어떻게? 역행해줘야겠지? 발견한 시점보다, 도착한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 나오잖아, 한번 보세요. I found that someone had broken into my apartment. broken into, break into, 침입하다죠? 예. 누군가가 내 아파트를 침입해서 모피코트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럼 결국 누군가 침입해서 모피코트를 가져간 시점 언제예요?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도착한 시점보다 더 이전에 또는 발견한 시점보다 더 이전이니까 훔친, 따라서 들어와서 훔친 게 바로 더 전에 일어난 거죠. 따라서 명확히 미세하게 구분하면 첫 번째 거는 과거까지 기속이고 두 번째 거는 과거 전에 끝난 거지만 어쨌건 과거 전에 한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 전에 한 거는 다 과거 완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예문이 이제 4개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예문은 좀 전에 봤던 과거 전에 끝난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뭡니까? 역시 과거 전에 끝난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He had lost the watch when I met her. 자, 좀 더 현재의, 과거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죠.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시계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런 얘기죠. 만난 시점이 언제? 여기. 그럼 시계를 잃어버린 시점은 언제죠? 여기죠. 따라서 잃어버린 게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과거 완료에 잃어버려서 만난 시점에서 안 갖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죠. 이거는 마치 현재 완료하고 똑같죠. 현재 완료가 뭐였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어떤 결과로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때 현재 완료 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겠죠? 과거 완료도 과거 전에 한 일이 과거에 어떤 상태로 미치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을 과거 완료가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 완료가 현재 완료의 일부가 그렇듯이 과거 완료도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건 아까 했던 계속이겠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시점이 여기죠? 자, 5년째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거죠? 5년째 살고 있었다. 자,
쉽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과거 전에 한 거, 과거까지 계속, 과거까지 반복 다 나왔는데요. 어쨌건 그런 세부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과거 전에 그 동작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그건 전부 과거 완료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9페이지 끝났고요. 자, 이제 10페이지 넘어갑시다. 10페이지.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있죠? 퀴즈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After, before, till, as soon as 등 시간의 부사절 있죠? 시간의 부사절에는 거기 왼쪽에 써놓을까요? 왼쪽에 좀 빈칸 있죠? 과거 완료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과거 완료를 안 써도 된다. 다시 설명하면 과거 완료를 써도 좋고 과거를 써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가 오른쪽에 써 있는데요. 전후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후 관계가 분명하다. 예문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After I went there, I began to study.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거기 가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게 먼저 일어난 동작이죠? 간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했던 시점을 과거로 본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기초해서 볼 때 요거보다 요게 먼저 이루어진 거니까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완료로 써도 됩니다. 과거 완료를 써도 되고 과거를 써도 돼요. 근데 선생님 도착한 게 먼저고요. 그 다음 공부했으면 당연히 과거 완료로 써야지 왜 과거로 씁니까? 과거 완료를 써도 되겠지만 잘 보시는 경우에 after가 있죠. after가 후란 뜻이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 했다 아닙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 한 거니까 무조건 after절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가 먼저 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after라는 접속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과거 완료를 안 쓰고 과거를 썼다고 해서 병신이 아닌 이상 went가 먼저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went를 써도 되고 had gone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지금부터 20몇 년 전 중학교 때 공부할 때 굉장히 헤맸던 적이 있는데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설명하고 물어볼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대학교 들어가서 알게 돼서 한 5, 6년 동안 고민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분석음은 나올 때 말이죠. 성문 종합영어인가에는 말이죠.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문 종합영어인지 하여튼 어떤 책에는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오력일체였던가 어떤 다른 책에는 말이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아 이거는 having gone이니까 나중에 분사할 때 배우겠지만 이거 완료형 분사죠? 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have plus pp에 ing가 붙어있으면 더 과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나서 거기에 간 다음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다니까 이건 간 게 먼저고 공부한 게 다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오니까 going이라고 하면 요거 시점이 같으니까 간 거하고 공부 시작한 게 같으면 이게 씨발 어떻게 된 거야? 막 가면서 공부를 했나? 가다가 공부를 했나? 이게 헷갈려갖고 말이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건 가다가 공부했나 보다.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밑에 책에 해석이 나와있는데 가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대. 한국말로는 해석이 똑같은 거야. 한국말로 해석이 똑같은데 왜 이건 이렇게 쓰고 왜 이건 이렇게 썼을까? 왜 이 두 개 책은 다를까? 혼자서 막 고민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간단해. 왜요? 요거는 요게 분사구문으로 바뀐 거고 요거는 요게 분사구문으로 바뀐 거죠. 요 두 개가 같다면 요 두 개 같을 수밖에 없지. 그걸 몰랐던 거야. 너희들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죠? 나는 그 5년 동안 헤맨 건데. 그죠? 똑같은 겁니다. 단 요렇게 했을 때는 그죠? 여기 가고 나서 공부한 거지 가기 전에 공부한 거지 좀 애매할 수가 있죠. 분사구문이 되면 그래서 나중에 분사구문할 때 배우겠지만 이런 경우는 요렇게 애프터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분사구문할 때 합시다. 어쨌건 간에 같은 거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럼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before라고 해보세요. before. 자, before SV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SV 하기 전에 SV 했대. 요거 전에 요걸 했으면 요게 먼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요게 과거라고 한다면 요건 무조건 과거 완료겠죠.
하지만 이 과거 완료를 안 쓰고 과거를 썼다고 해서 이게 더 먼저 한 거란 게 헷갈릴 이유가 없죠. 왜 그렇죠? 이것 때문이죠. 아시겠죠? 따라서 시간의 접속사를 썼을 때는 전후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써도 되고 과거를 써도 된다. 자, 그 말입니다. 예,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써 있는 문장이 대등접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그 예문은 두 번째 예문이겠죠. I sprang up the seat. Spring은 펄쩍 올라오는 거니까 좌석에서 펄떡 일어나서 got off the subway. 지하철을 내린 다음 앨리스 집으로 걸어갔다. 아무리 슈퍼맨 할아버지가 와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순 없죠. Spring 하면서 나오면서 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Spring 한 다음 got 한 다음 walk 하면 되겠죠? 그래서 Spring 다음 got, got 다음 walk 했다고 했을 때 이게 시간 순서로 발생한 거죠? 시간 순서로 발생한 것이 대등접수로 쫙 이어져 있으면 과거 완료를 쓰지 않습니다. 뭘 과거 완료를 안 쓴다고요? Spring이나 got을 과거 완료를 안 쓴다고요. 그 왜 안 쓸까 생각해보면 그건 참 쉬워요.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씁니다. 스프링을 한번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려고 하다가 에이 한마디 더 하지. 그래서 got off를 쓰는 순간 아니 내렸다면 내린 것보다 이게 더 과거 아니야. 아이고 앞에 잘못 얘기했네. 앞에 거 고쳐야지. 과거 완료 고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또 뭐야? 또 걸어갔다는 말이 나오면서 어머 걸어간 것보다 내린 게 더 과거네. 아이씨 과거 완료로 또 고치고. 도대체 말이란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I sprang 했다가 I got 하면서 아 실수 아까 sprang은 head sprang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worked 하면서 아 아까 가 실수 head 같은 이렇게 이미 뱉은 말 이미 쓴 말을 어떻게 뒤에 과거 나왔다고 고치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치려고 해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언어니까 수학처럼 모든 동사를 다 배열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놈 다 손들어 봐. 어, 너 이거보다 더 과거 있었니? 어, 너 이거보다 더 과거 있었니? 전부 과거로 바꿔. 이게 아니다 이거지. 이건 수학이 아니고 언어니까 다 일렬 정도로 세운 다음에 그 전에 그것까지의 순서를 다 배열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국면마다 더 과거에 있으면 과거 완료를 그때마다 지시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요거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 했으면 다 과거로 쓰다가 그럼 어떨 때 과거 완료 나오죠? 시간 순서로 가다가 역행하게 될 때 시간을 거꾸로 가게 될 때 그때만 과거 완료가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만 절대적으로 다 놓고 비교해서 다 제아정 옛날 이놈이 과거 완료 왕초 이게 아니다 이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got off the inn. 아주 쉬운 문장으로 써볼게요. I climbed up the mountain. And down. 자, 이렇게. 산을 오른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 그 다음에 I 예를 들면 오르가 있다. 이렇게. 다음에 써봅시다. 자, 여관을 나왔다. 산을 올라가서 또 내려갔다. 자, 여관에 나온 다음, 그 다음 올라갔죠? 그 다음 내려왔죠? 그 다음 여관에 다시 도착해서 여관에서 밥을 먹었죠. 전부 시간 순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과거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밋이라는 건 정상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가갖고 정상에 딱 올라간 상황에서 아 미리 밥 지어놓으라고 해야지 가자마자 밥 먹게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럼 이때 내 밥을 정상에서 주문을 했다 이거야. 그럼 보세요. 인에서 나왔다 산에 올라갔다 산을 내려왔다 그 다음에 인을 도착했는데 요 미를 주문한 거는 산 정상에 있을 때 주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시점에서 한 거야? 요 시점에서 한 거지. 그러면 결국 오더라는 것은 내려온 것보다 전에 한 거죠. 요거 다음에 요거를 했지만 요거 전에 요거를 했거든. 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과거이므로 요때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하지만 다시 갓은 요거 다음이니까 또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과생들은 좀 이런 게 헷갈려. 잘 보시면 보세요. 이 다섯 개의 동작을 볼 때 가장 옛날에 한 건 이거죠. 하지만 이게 과거 완료가 아니고 이게 과거 완료다 이거야. 평면적으로 다 깔아놓고 나서 가장 과거가 과거 완료. 이게 왕초 뽑는 게 아니야. 그냥 시간 순서로 쭉 가다가 아 거꾸로 가네. 그 순간 한번 과거 완료 나왔다가 또 과거 가다가 어 시발 거꾸로 가네. 그럼 과거 완료도 한번 나오고 거꾸로 갈 때마다 한 번씩 과거 완료 등장해주면 된다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뭐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죠? 상대적으로 더 과거를 하는 거. 저것만 잊지 않으시면 과거 완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착각해갖고 아무 때나 과거 완료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2모 교과서인데 내가 방송 중이라서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거 가르치듯 6차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했어요. 옛날 얘기지만 어쨌건 그 정도 하면 과거 완료 이해하겠죠? 자, 거기까지 해서 과거 완료 기초 설명을 정리하겠습니다.